이 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지금 도심 지역을 마비시킨 불법 폭력 집회의 주동자로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떨어진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날 이 지명 수배자가 도심 한복판에 나타나서 불법 폭력 집회를 한 차례 주도했고 이때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한 번 농락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은 한 위원장 옆에 호위 무사들이 약 1천 명 정도 지키고 있어서 불상사를 우려해서 체포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어떻게 일국의 경찰 총수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까? 그럼 앞으로 법을 어긴 자가 호위 무사들 약 1천 명만 데리고 움직이면 이 나라 경찰과 공권력은 법 집행을 하지 못하겠네요. 허허 참. 그럼 경찰 병력은 천 명도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은 두 번째로 경찰과 공권력을 지금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계사라는 종교계로 뛰어들어서 경찰과 공권력을 농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위원장은 지금 조계사에 앉아서 전국 집회 시위를 모두 지시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공권력이 이들을 체포하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조계사를 에워쌌다고 했지만 자, 보십시오. 어제 민노총 간부들이 조계사에 들어가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은 나가는 것만 보고 조계사에 들어가는 것은 감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조계사를 감싸고 있다는 경찰은 조계사 입구는 열어주고 출구만 지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조계사 쪽에게도 할 말이 많습니다. 불법 폭력 집회자가 약자입니까? 종교적 보호 대상입니까? 이들이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운 양심수입니까, 지금? 한 위원장을 비롯한 이 집단들이 무슨 인권운동가입니까? 민주화 투사입니까? 이들이 지금 이 나라 비정규직 45%의 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규직을 나눠 갖겠다고 희생 의지를 내비친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무슨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무고한 시민들의 사생활을 방해해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특권 집단입니까? 이 정부 공권력을 우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 아닙니다. 종교는 절대 시혜법권 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법 집행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도 안 되고 공권력도 안 됩니다. 벌써 시간 다 됐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